안녕하세요. 엠코리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유아 관련 상품입니다. 펌모빌 익스플로어 미니 제품으로 전동 보행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듯합니다. 12개월에서 36개월의 소화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보행기처럼 사용하면서 아이의 지각 능력 및 탐사를 용이하기 위해 제작된 전동으로 이동하는 제품입니다. 인체공학적 장치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직립 자세를 촉진하면서 동시에 지구력 및 자세 제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동 기구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의 환경을 탐구하면서 아이만의 습득 능력이 향상되는 시기입니다. 공간에 대한 지각 능력 및 사회적 정서적 능력을 조금씩 쌓아가며 일반적인 발달 순서가 진행되지만 이동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이러한 기회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익스플로어 미니 제품을 통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익스플로러 미니는 이러한 아이들의 개발을 촉진하고 스스로 이동하면서 다양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동성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게 발달 자세를 촉진시키면서 환경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게이 제품 사용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두뇌가 발달하고 있는 아이는 성격도 개발하고 있는 성장기이기 때문에 아이의 독립과 경험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는 의료기기로 판매되고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의료기기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은 2021년 타임지 우수 제품 베스트 10에 선정되어 해외에서는 소아 동력 보행기로 우수함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오늘 영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제품이 수입되고 있다는 것과 아동 복지와 소아마비 관련 관계자들이 이 제품을 인지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성장의 기회를 줄수 있도록 한국에서도 제도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품 설명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네, 이거는 익스플로러 미니라는 제품이고요. 네, 12개월 저희가 한국으로 치면 돌 지난 아이들부터 탈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 거고, 처음에 아이가 탈 때는 앉아서 타야 되니까 아이 몇 키에 맞춰서 이렇게 타다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다리가 길어지게 되니까 이 공간을 높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 성장에 따라서 필요하면 이 커버도 제거해서 이제 편하게 탈수 있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속도나 그다음에 회전하는 질감이나 회전 중심이나 이런 거는 이제 아이들에 더 맞춰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전동차랑 조금 주행 느낌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그다음에 재질 자체가 눌러 보면 분명 딱딱한데 부딪혀서 뭐 깨지거나 아니면 부딪혀서 아플 것 같지 않게 모든 그 면이나 각들이 다 완만하게 처리됐어요. 아동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도 아동용이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판이나 이런 것들을 자석식으로 설계해서 이런 것도 이제 부모님이 꾸밀 수 있게 이런 부분도 스티커나 이런 거 붙일 수 있고 뒤에도 붙일 수 있고 이거 포모빌이 그 글로벌 컴퍼니다 보니까 이 스티커도 인종별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구매를 하면 이런 제품을 구매해서 축하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렇게 실체를 간단하게 꾸밀 수 있는 이런 스티커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뒤쪽에 붙이는 뒤쪽 꾸미는 거 그리고 조이스틱 패널 조이스틱 패널을 꾸며주는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제 그 성별이나 인종에 따라서 뒤쪽에다가 뒤쪽에다가 타고 있다 내 거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게 하는 게 있고 기계 자체를 좀 꾸밀 수 있는 스티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티커 어떻게 어디 붙인다는 건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부모님들이 설정할 때는 이제 아이가 타기 전에 이 측면에 있는 그 회로 차단 바쁘게 안 보니까 여기 보면 두 번에 걸쳐서 회로를 차단할 수 있게 걸어놨고 안전장치로 실수로 꺼질 수도 있으니까 하나가 더 스위치가 돼 있고 요거를 다 두 개가 다 모두 온 한 상태에서 아이가 처음 탄다고 하면 특히 이제 뭐 기존에 전동휠체어 사셨던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지만 전원을 켜고 요 위에 배터리가 얼마큼 남아있는지 쓰진 않겠지만 경적 버튼 있고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하지만 최고 속도도 아마 초반 토크가 좀 나오긴 해도 한 4km 좀 넘게 돼 있어서 부모님의 걸음걸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속도가 되고요. 느리게 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다 느려지고요. 구동은 전륜구동 방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륜구동 방식인데 그 모터의 이제 회전 중심을 느꼈을 때 완전 전륜구동처럼 무게중심이 좀 앞에 있는 느낌도 아니고요. 이 아이가 가운데로 조이스틱을, 그러니까 아이가 탄다고 하면 아이 여기 타서 사물을 관찰하면서 가운데 손을 올리고 내가 마치 진짜 몸을 돌려서 물건을 관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 최대한 근접하게 아이 회전 중심을 아이의 머리 쪽에 둘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회전 한번 해보시길래 이렇게 아이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아이가 돌아보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웬만큼 부딪혀서는 뭐 크게 사람이 지금 최고 속도를 했지만 뭐 밀리거나 뭐 크게 아프지 않고 물론 이제 아이가 최고 속도를 내서 어딘가 부딪힌다고 하면 뭐 위험할 수 있겠지만 이 휠체어 아래쪽 면 역시도 굉장히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래쪽을 아예 보여드리면 아예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바퀴도 뭐 딱히 날카로운 부분이 없고요. 이것도 회전하는 전체적인 반경에서는 크게 닿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딪혀봐. KISO 아퍼? 또 이런 데로 하겠어. 계속 밀어도 안 괜찮아. 안 아파. 계속 밀어도 안 아프지. 뭐라고? 전부 아프겠다 이게. 그리고 저희가 그게 신고해서 신고가 되면. 다른 제품들 좀 봐. 지금 꺼지는 게 아프지 않네. My name is Mike Kennedy. My wife Sandy and I have a beautiful daughter Sylvia who's now 14 months old. When Sylvia was about 3 months old, we discovered that she had spinal muscular atrophy type 1. What spinal muscular atrophy is it's the gradual decay of her motor neurons. So we've been told that mobility is a really important part of her development. So we wanted to start something now. Her brain's developing and she's getting, you know, developing a personality. We wanted to have her be enthusiastic about doing things herself.
I think the Explorer Mini has been a big component to her drive for her own independence. The first thing that both my wife and I noticed is this looks like something you'd buy at a toy store. Then once we had her in it, I've never seen her in that good of a sitting position ever. She was upright, she's forward, she's engaged, she's like reaching for stuff. And she was able to have her elbows on the tray supporting herself. It's an interactive position. It was interesting to watch her actually, you know, investigate and explore the Mini itself and the device itself. The joystick, because it's a lot more sensitive, the smallest movement towards it, she's able to move something. And that cause and effect, she doesn't get with a lot of her toys. So to have that so instantaneous was really cool to see for her. It's all adjustable. So if you need to bring the tray up a bit and have the seat a bit lower, you can do that where she would have some more, you know, under her chest support. We find that it's really portable and easy. The Explorer Mini can just easily be put in the back of our car. We live in a townhouse in the city. So we don't have a whole lot of space for a lot of different devices. So one of the things that we've been looking at is, you know, a mobility device, and then we're also looking at a stander. Well, this is both. So you can have two of those things in one device, and it's not going to take up a huge footprint in your house. When I first saw it, I was kind of looking at this one-dimensionally. I was thinking this is just about her getting around. And then when she got in it and started interacting with it and interacting with her environment, then I saw it three-dimensionally. This is about her experiencing her home, her interacting with us, her moving about and, you know, experiencing her world in a different way.